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시간 전에 점심 봉사 준비하다가 우리 센터 건물 위에 공중에서 격파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 이게요. 터져서 지금 우리 여기 끼고 어우 어떻게 저 폭음 소리 나요. 요즘은 매일 일은 새벽 1시부터 5시에 이 떨어져서 잠을 못 자고 일을 나오면 잠이 오니까 커피를 계속 마셔서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오른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동안 낮에 공격은 없었는데 이제는 밤낮이 없네요. 어쩌려고 이러는지요. 하늘에서 터져도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젠 상관도 안 합니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는 터져도 몰려오는 손님들입니다. 학교 근처에 사는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에서 집과 모든 것을 잃고 피난온 우리 학교 직원인데 저와 함께 점심 봉사를 하다가 딸에게 울면서 걸려온 전화로 9층짜리 아파트 2층에 사는데 가까운 공원을 낙폭격을 당했는데 그 울림으로 집 창문이 깨져서 놀래서 전화로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운전하고 가던 여자분이 를 맞아서 죽음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사역의 곳곳을 꼭 잡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아니고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맡겨진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